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어제 한동훈 검사장과 한동훈 연구위원과 정진훈 검사의 어떤 모든 기사들은 몸싸움이라고 언론에서 도배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팩트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 연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한다는 의지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정진훈 검사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는 확고하다. 사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모든 언론은 한동훈, 정진웅, 폭력 사태, 몸싸움,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 이면에 어떤 그,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공장에서 표창장 시연 얘기를 해 줬었던, 우리 기자계의 마동석, 예, 우리 아주경제의 김태현 기자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합니다. 네. 네, 뉴스 공장에도 오늘 드디어 처음 출연하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많이 출연하셨네. 근데 단독으로 출연한 건 또 처음이죠. 맨날 그 장영진 기자님이랑 같이 가시다가 오늘은 단독. 네. 이야. 이게 지금 기사를. 한 명 떴다고 하죠, 일명. 네. 떴든 기자. 예. 지금 마감하던 도중에, 기사 네. 마감하던 도중에 이제 빵꾸가 났다고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네. 빵꾸라기보다도 좀 방송 내용을 질을 좀 알차게 네. 하기 위해서 어제 사건, 우리 어떻게 보면 검찰 그 지금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재판 결과나 뿐만 아니라 검사의 어떤 그 향후 어떤 그 이동 인사 그런 것도 하여튼 전반적인 검찰의 움직임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은 어제 이제 한동훈 연구위원과 정진웅 이제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제 수사를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도중에 몸싸움이 있었다 기사들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한동훈 연구위원의 주장이 기사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독직 폭행? 예, 뭔 말이에요? 독직 폭행.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그러니까 공무원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뭐 그 안기부 자기도 검사잖아. 네. 네, 그런 경찰들, 공항 경찰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막 폭행을 하는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네. 뭐 욕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그 중앙지검 쪽에서는 뭐 몸싸움 등이 관련된 공무집행 방해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는 없었던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사실관계랑 법리를 검토한 결과 무고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로는 이제 한동훈이 어떤 그 저항한 네네. 거를 그냥 공무집행 방해로는 보지 않는다. 네. 하지만 한동훈이가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네. 마치 폭행을 공권력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은 무고죄나 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같이 맞고서 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오늘자로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이제 연구위원이 입장문을 내고요. 그 KBS에 자료를 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실제 뭔가를 밝히면 그때 자기가 출석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 우리 김태현 기자님.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면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압수수색을 할 때 저런 태도를 볼 수 있나요? 이해가 안 가서. 작년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검찰이 들이닥쳤죠. 그때 당시에 정경심 교수님이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국 장관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봐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유일한 네. 그 자기 아내 건강이 안 좋은 거를 한번 부탁한 거예요. 네네. 무슨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뭐 강압적으로 뭐 했다. 야, 그런 짓거리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때 전화 받았던 분은 지금 하나 이제 그룹으로
이직을 하셨죠. 이모검사 아닌가? 네네네. 그렇죠. 이광석 그분 검사님. 한화에서 네. 지금 뭐 연봉 많이 받으시겠네. 네. 네. 사실 그거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약간 얘기가 좀 조용해지면은 뭐 변호사 개업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지금 한동훈 연구위원이 이제 중앙지검 고 핵심 간부가 KBS 오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출석을 하겠다. 그 부분까지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널 A와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동재랑 한동훈이의 사건을 지금 심의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느닷없이 KBS의 최근 보도 내용, 오보 내용 갖고 그거를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팀밖에 모르는, 그런 서울중앙지검밖에 모르는 녹취록 내용을 언론이 보도를 했다. 근데 문제는 KBS가 바로 기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과하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KBS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KBS에 노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보수적인 소형, 민주노 정부, 그래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BS 노조가 아닌 네. 소수 노조들 중에서 공영 노조라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KBS한테 흘려준 중앙지검 간부가 나와라. 나와야지 나도 수사에 응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아니 일반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는 사람이 네. 검찰한테 쟤 부르면 나도 가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너무 불가능하죠. 아니 언제부터 검찰한테 네. 검찰이 나오라고 했더니 아 이건 나는 아니야 쟤 불러 먼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얼마 전에 특권. 네 얼마 전에 낸 이제 공권력의 피해자라는 그 프레임을 딱 보면서 한동훈 그러니까 연구위원은 검사가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동훈이 하는 짓이 네. 과연 검사의 행위인지 우리나라 전 검사장 맞는지 궁금해요. 너무 추해요 하는 짓이. 네. 그래서 검사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한동훈 그 연구위원의 발언 자체가 쥐도 검사잖아.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건가라는 말로 들리기도 해서. 저도 네. 기가 차요. 너무 추한 것 같아. 그리고 어제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부분 사실은 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개 있겠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명백하게 얘기하자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유심을 압수수색하려는 거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심이다. 근데 이게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있는 유심을 빼기 위해선 핸드폰을 가져와야죠. 그렇죠. 근데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고 유심만 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번호를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지금 이제 핸드폰 기종이 어떤 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여러 번 포맷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네. 한동훈이가 정진호 검사가 뭐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이폰은 10번 비밀번호가 틀리면요. 네.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돼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예 영구적으로 열지도 못해요. 네. 한동훈이가 비밀번호 푼다 그러면서 계속 엉뚱한 걸 누른 거야. 당연히 아이폰을 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진호 검사가 보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달려든 손을 거죠. 이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한동훈이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손에 핸드폰이면 이게 아이폰이에요. 네. 이쪽에서 계속 이러면서도 계속 눌렀대요. 네. 막 이런 식으로 누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누르니까 네. 아 눈치를 채고 이걸 뺏으려고 하면서 둘이 의자 소파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진웅 검사는 다치고 네. 한동훈이도 그거에 폭력을 당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리얼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이제 페이스 아이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비추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풀리거든요. 근데 그걸로 얼굴 인식. 네. 네. 평소에는 그걸로 하는데 왜 비밀번호를 누르냐라고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연구위원 측 주장에 따르면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검사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사과를 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일단은 주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냥 비밀번호를 네 자리나 걸렸으면 딱딱딱딱 풀어갖고 그 모습 전화번호 찾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정진웅 검사가 볼 때는 분명히 저거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보다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계속 도가 지나친 거죠. 누르는데 저거 계속 뭔가
아이폰 계속 비밀번호 오류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팔을 잡은 거예요. 그 왜 압수물이니까. 그렇죠. 한동훈 연구위원이 그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거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저희가 뭐 명확한 사실을 보자면 그 정진웅 검사가 사적으로 굉장히 악감정이 있지 않는 이상 핸드폰을 만진다고 달려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제가 알기론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쓰십시오 했대요. 네 맞습니다. 쓰십시오 했대요 정진웅 검사가. 그랬더니 한동훈 검사가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를 우리 같은 경우에 올려서 그냥 풀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내 비밀번호니까. 네. 비밀번호로 한참 누르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게 아이폰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계속 오류를 낸 거죠. 제가 추측하기엔 열 번만 오류를 낸 경우에 폼에 자동되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심칩을 빼가도 그게 폼에 뗀 유심칩을 가져가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일단은 이제 그 휴대폰에 뭔가 증거가 남아 있을 거냐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핸드폰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거봐라 너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냐라는 언론 플레이가 가능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마 보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향후에 그래서 좀 그런 예언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면 어제 그걸 보면서 저 상황까지 다 알았거든요.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잡으려니까 일부러 계속 눌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쪽으로 버텨놓고도 계속 뭔가 한 손으로 누를 수 있잖아 번호. 네네. 아무거나 누르면 되니까. 그럼요. 오류만 내면 되니까. 계속 틀리게 누르면 리셋하고 리셋하고 열 번 금방 하거든.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결국은 유심칩을 수거했나요? 예, 유심칩을 이제 압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이 사건이 있고, 네, 어쨌든 이거는,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가 통했다. 그렇죠. 어제 모든 언론이 한동훈, 뭐, 몸싸움, 충돌, 한동훈이가 왜 중앙지검에게 압수수색 받았는지에 대한 팩트체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한동훈은 피해자였고, 검찰이 당연히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직 법무연구위원에게 연구위원에게 맞나요? 네,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공권력을 당연히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 팩트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피의자의 그 반론을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맞다. 피의자의 반론을 이렇게 담아주는지 조국 장관한테 100분의 1이라도 한번 네. 기사 쓴 적이 있습니까? 뭐 대한민국 검찰은 언론과 하나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동훈이의 발언은 대서특필해주고 오히려 지금은 검찰 압수수색한 검찰이 마치 깡패같이 보이는 폭력적인 검찰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기사들을 좀 보다 보면 대검과 중앙지검은 다른 기관같이 보여요. 맞아요. 네. 대검은 윤석열 편, 네. 중앙지검은 법무부 편,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중앙지검을 응원해야 되고 네. 대검은 검찰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죠. 국민을 위해야 되거든요, 둘 다. 완전히 다른 기관처럼 보여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네요. 네. 대검과 중앙지검 둘 다 검찰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대검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앙지검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검찰이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뭐 대검은 뭐라고 했다. 이게 너무 다른 기관들처럼 보여서 사실은 다 검찰이거든요. 똑같은 검찰인데 네. 그래도 다 썩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면 그나마 그렇죠. 네. 그나마 정진웅 검사나 어떤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어제 그 한동훈 검사 연구위원회 압수수색은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신청했고 그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를 집행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맞죠?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나온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무조건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아니라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똥배짱이라고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지가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통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압수수색 간다고. 아주 친절하게. 원래 압수수색 그렇게 통보합니까?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압수수색을 갑자기 압수수색이라는 건 증거를 네. 확보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들이닥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통지를 하면 사실은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들이닥치죠 사실은. 그 대부분 네. 들이닥치는데 친절하게 한동훈한테 몇 시에 가겠습니다는 뭐 출두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했는데 자기가 안 온다 그래갖고 그럼 압수수색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듣고 네네,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참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계 지금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피로감이 굉장히 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한동훈도 굉장히 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직에 명예롭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요즘 천박하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진천박, 진중권이가 하는 짓도 제가 보면 참 천박해요. 과거의 자기 발언들과 지금 발언을 비교해보면 스스로가 되게 천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검찰도 그래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어떤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들, 뭐 오른팔 한동훈, 뭐 왼팔 박찬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때는 응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지금 자기네 검찰 개혁에 저항하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자체가 전 적어도 명예도 이제는 없는 검찰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근혜 때나 군사정부 시절에도 검찰들은 명예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치 검찰들이 있은 반면에 본인들이 사표를 던지는 검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들은 진짜 정치 검찰을 떠나서 본인들이 정치를 해요. 검찰 정치라고 하죠. 네. 옛날에는 검찰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본인들이 대놓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전 검찰총장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짐을 떠안고 사퇴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그러니까 인권부로 넘긴다든지, 그러면 수사가 지연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서 비판을 피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또 여론, 그러니까 언론은 오히려 그 검찰의 편이라고 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대검의 편을 들고 있어서 조금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의 편이라기보다도 대검의 편이라기보다도 그럼 대검에서도 또 올바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윤석열 사단의 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한동수 감찰본부장님이 네.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일선 현장에 있는 형사 공판 그 검사들의 목소리도 들어라.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부 2, 300명의 목소리만 듣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검사가 네. 2,300명이거든요. 네네. 전체 검사. 그렇죠. 그럼 10분의 1의 목소리만 듣고 마치 그게 전체 검사의 목소리이냐. 네. 그럼 침묵하고 있는 10분의 9의 검사들은 각자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거 뭐 자기 측근 보호하려다가 검찰 뭐 하는 짓인지 참 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언론에 치중하지 마라 약간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요거는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가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 직전에 야당 추천 권한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직전에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거 네. 갖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정안은 무엇이냐? 국회의장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법안을 처음에 삭제했다 그래갖고 저는 열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민주당과 미통당 두 개의 교섭단체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미통당이 아니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통당이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정안에는 보면 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이 아니래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정당을 교섭단체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삭제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해야 한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미통당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에서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민주당 갖고 추천위원을 받아서 국회의장이 지명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봐요. 한 문장,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이 부분은 사실은 삭제된 게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그 교섭단체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이나 이런 소수정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합쳐서 20명 이상을 만들어야지 교섭단체가 되는 건데 그 교섭단체라고 교섭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은 사실은 미통당한테 여러 번 계속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 같아요. 이 기사에 담겨져 있어서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기자님이랑 좀 다른 게 네. 원내 교섭단체를 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교섭단체를 지정하라는 거는 현재 20석 이상이 갖고 있는 정당은 두 개가 있지만 네. 미래통합당이 방해할 경우에는 의석수는 모자르더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정당을 바꾼다는 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삭제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 결국은 교섭단체, 현재의 교섭단체 둘 중에 분명히 둘 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추천목 같고 왜 기한 내에, 기한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네.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했는데 기한 내에 제출을 안 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추천위원회를 추천할 마음이 없으니까 추천위원을 제출한 민주당의 인사 갖고 하겠다는 저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큰 어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제 공수처 후속 3법은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운영 규칙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한을 정해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국회법 대통령의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에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청문 대상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러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장관들과 동일하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법안이고요. 인사청문회법,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명성. 그러니까 공수처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태형 기자님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민주당 왜 공수처 밀어붙이지 않아요? 엄청나게 막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공수처. 그런데 다행히 어제 공수처 후속산법을 통과했는데 우리 김태현 기자님이나 제가 취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이 법은 단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수사권 조정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도와줄게. 네. 일단은 4급 이상의 4급이죠. 4급 정도. 경감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급부터 3급까지 그 부분은 고위 공직자 이제 수사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힘을 좀 분산시키는 방안들이 담겨져 있어서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검찰과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조율이 아직 안 됐어요. 잘못하다간 경찰에 너무 무한적인 권력을 줄 수도 있고 너무 검찰에게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봤자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 된 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공수처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두 권력기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의 수사권 범위,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소권은 아예 수사권을 없앨 것이냐. 네. 민주당 입장에서 수사권은 없애고 전문 기소를 해라. 그리고 특정범에 관해서만 어떤 뭐 경제사범이나 주요 선거사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든가 이게 확실히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왜 공수처 안 통과시키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 민주당 안에서도 공수처 맘만 먹으면 지금 통과시킬 수 있죠. 네.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공수처법 안에는 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현재 검찰의 의견도 듣고 경찰의 의견도 들어서 그 안에서 정치권이 조율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좀 시간이 네. 지나면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윤곽이 드러나면 공수처법안은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고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진짜 검찰은요. 공수처법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요. 검찰이 공수처법 별로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검찰이 진짜 반대하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더라고요. 핵심이. 그 예전부터 자기네들 권리를 얘기죠? 뺏기기 싫은 네. 거예요. 기소를 안 하는 것도 권력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검찰이지만 있는 죄를 없애는 것도 검찰의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해도 경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검찰이 진짜 아파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기소권과 그런 것들이 경찰과 분리될까 봐 이걸 더 싫어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법안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라는 것은 누가 이제 원론적이지만 누가 해도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더뎌지더라도 정확한 법을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 뭐 명확치 않다면 그때 가서 비판을 하셔도 그렇죠. 네. 예, 여러분들이 좀 민주당이 제가 오늘 제목대로 속전속결 민주당, 장애투쟁 예고하는 미통당. 늘 요즘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요. 미통당 맨날 뭐 회의 안 합니까? 회의 못 합니다. 뭐 막 이렇게 깽판 치다가요. 진짜 투표할 때 되면 나가요. 네. 왜냐면 무기력한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꼭 앉아 있어봐야 들러리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자꾸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독재라는 말은 저희 그 여당, 그러니까 야당이 막 단독 의결 네,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지 그 독재라는 거죠. 더욱더 웃긴 건 언론들의 형태가 임대차 3법, 공수처 3법, 상임위 단독 의결. 민주당이 쫓아냈나요? 민주당이 뭐 문 걸어 안 뭐 닫았나요? 미통당 들어오지 말라 그랬나요? 본인들이 나간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본인들이 끝까지 토론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것도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들이 투표해서 결과가 뻔하다고 질 것 뻔하다고 해서 나가버려요. 그래놓고 언론은 단독 표결, 단독 의결. 정상적이라면 미통당 또 나가가 돼야 되죠. 아니죠. 단독 퇴장. 단독 퇴장. 그래서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그렇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끝까지 남아서 그 소리를 지르든 뭐라든 남아있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근데 미통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뭐 저 미통당이 사실 없으면 국회가 잘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사천리하게 속전속결로 통과가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대 국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뭐 민주당 뭐 123석, 뭐 미통당 122석. 저는 우리 현대사 정치를 보면요. 전 사실 20대에서부터요. 우리 민주진영은 150석 이상을 얻었어요. 왜 그러냐? 네. 민주당이 123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당이 39석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국민의당의 39석은 호남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62석이라는 민주진영의 표였어요. 결국은 안철수의 거품이 꺼지면서 호남의 39석이 붙으면서 민주당이 162석이 된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대승을 한 게 아니라 20대 국회부터 이미 국민적 심판이 있었다. 근데 그 눈치를 미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만 새누리당만 몰랐던 거예요. 안철수가 속여갖고 국민의당 호남을 본인들이 팔면서 호남의 어떤 그 전 지역 한석 빼고 다 싹쓸이를 가져왔지요. 그러다가 비례대표 선거까지 해갖고 의석까지 해갖고 거의 39석을 가져갔죠. 네. 민주당 뭐 비례까지 한 123석.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 39로 사오면요. 이미 저는 20대부터 민주당이 민주진영이 미래통합당은 저 수구 세력들을 이미 제압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21대에 민주당이라는 한 정당에 집중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흩어져 있던 민주정의 표가 민주당이 결집되는 21대 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태현 기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뭐 마음같이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안들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더 전략적인 게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 제가 취재해 보면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납작 엎드리겠다. 대선 1년 전부터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어떤 개혁 입법적을 법안들을 국민의 마음에 맞게 정말 180석의 위력을 보여주는지 기대하셔도 좋다. 우리가 비판할 세력은 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과 소수 야당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일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이지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은 민주당을 비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우리 김태형 기자님 네.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오전에 나가서 뉴스 공장에 나가서 기사를 이제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보면 가능할 것도 같다. 근데 기자들한테 메일이 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그 우리 모두 위조해 봅시다 하고 지금 공개했습니다. 시연한 것도 있잖아요. 네, 시연을 했습니다. 직접. 네,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뉴스 공장에 나가서 설명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설명하려고 직임 그 총장 직임 부분만 오렸는데 원래는 하단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대 최성의 직인 파일까지의 그 하단부 전체까지 표창장 아랫부분까지 오려서 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혹시라도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게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해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시도해보자. 이왕이면 네. 뭐 보여주시죠 뭐. 예, 영상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김태현 기자님 어떤 영상인가.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동양대 표창장의 양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네 칸이 비워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글자가 없는 칸인데 저희가 이 공간이 비워져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움이라는 글자를 넣어놨습니다. 이 비움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여기 표창장을 보면은 여기 로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로고 부분을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표가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근데 검찰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위조를 하려면 이 최성이라는 부분이 이 네모 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요 과정을 검찰이 공소장에 쓴 과정을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최초 감독 입수한 그 아들의 상장입니다. 최우수상 상장인데 저건 진분이죠. 검찰은 네, 진분입니다. 이 아래서부터 여기까지를 오려내서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에 집어넣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부터 위까지 다 잘라본 거야? 네. 주장을 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총장님 지지까지 주장을 합니다. 원래는 양식이는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인데 검찰의 주장대로 이 안에 사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잘라보시는 거야? 총장님 지킨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두 칸으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이 표에 집어넣는 이유는 검찰이 표에 집어넣었다고 확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뭐 그 한글 이 상장 그림의 서식을 바꾸면 글자가 무리 없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표 안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서식을 바꾼다고 해도 글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글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조금 페이지가 넘어가는 부분들은 네. 이 표창장 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한 것들인데 표창장에 표 안에 지금 없다고 하면서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창장을 뽑아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예 작은 글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침범하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확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라면은 사실은 이 표창장이 원래 모습대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저희가 양식을 한번 공개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걸 보고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